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가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제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좀더 깊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시면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여기 오시기 전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신뢰가 되고 더 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좀더 깊이 많이 깨닫고 알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이 얇은 책자지만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 앞에 슬라이드로 다 이제 필요한 것들 별도로 설명해 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이 책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말씀하시지 말고 항상 내려오실 때마다 내일 다음부터는 이 책을 가져오시면 아마 여러 날 지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책 가지고 할것 아니니까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다 덮어 놓으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책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를 다 주목하시고, 성경, 오늘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록된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때는 주전, 우리가 지금 주후 2021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입니다. 이때가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한 3500여 년 전에 첫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책 다섯 개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이렇게 오래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될 때가 언젠가? 성경의 마지막 책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다음에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요한의 편지서입니다. 요한 1, 2, 3서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것이 주한 100년경 됩니다. 100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가 기록돼서 마지막 책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까지는 기간이 16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죠. 근데 성경은 누가 썼느냐? 우리가 책을 쓸 때에는
그래도 학식이 있고 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책을 쓰는데 이 성경의 그 기자들 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의 직업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왕도 있고 세리도 있고 선지자들 관료들 해서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이 책을 기록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성경을 보면 자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셨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설. 이 축자 영감설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계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글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불러줬고, 사람은 기계처럼 받아 썼다. 그래서 기계 영감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글자 한자 한자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정리하면 성경의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단한 글자도 오류가 없으며 그 모든 내용은 역사와 과학적으로도 무호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목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주시고 그 사상에 깊은 영향과 감화를 주셨고 기록자는 그 내용을 자신의 환경에서 자기의 언어로 기록했고 그 기록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 축자 영감서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쓰기만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첫째, 성경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어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어를 정하셔서 불러주셨다면, 성경의 그 문체, 사람마다 글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체나 어휘, 단어 같은 것이 다 일정하고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면. 그런데 성경마다 문장이나 문체의 차이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이 사도 바울이 쓴 문장 문체하고 공부를 별로 못한 베드로가 쓴 문장이나 문체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상의 영감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냥 그 받은 영감을 그 감동을 자기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본문 중에 보면 똑같은 사실이나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뭐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세라고요?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얼마라? 8세라. 10살 차이가 나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저쪽은 석 달인데 여기는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가끔 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빛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 같은 사도행전인데도 22장 9절에 가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아까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또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예수님이 이제 팔은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 양심에 이제 가책이 돼서 예수님 팔 때 받은 돈을,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서 자살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죽은 모습이 달라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이 낱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넣어주시고 또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이 이제 기록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부터 이것이 뭐 성경이라고 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자,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성경을 만들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들어갈 만한 책이 아니다 하면 빼고 이것은 성경에 들어갈 만하다면 집어넣고 이래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영어로 캐논, 우리나라 말로는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39권은 기자들이 다 쓴 것을 그냥 이것은 성경이다 하고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서기 90년경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 랍비들이 어떤 것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회의가 서기 90년경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책들이 다 많이 돌아다녔죠. 구전으로 돌아다니고 또 책으로도 돌아다녔어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신약 성경이 딱 태어난 게 아니고 그도 여러 세월이 지난 후에 서기 397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카르타코라고 하는 공의회 회의에서 27권을 선택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경에, 이 성경에 집어넣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려면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한 책이라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책들. 그 다음에 모세 이전에 쓰여진 책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에스라 이후의 문서도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경전에 들어가려면 모세의 오경과 어긋나는 의견이나 견해가 들어있는 책은 이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모세의 오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정경이 완성될 때 그 정경의 목록에 들어가려면 구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고 신약에 인용된 책들 주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의 어떤 책들 중에 이제 인용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조금 단순합니다. 첫째로 사도와 관련이 있는 책인가? 열두 사도와 관련이 있는 책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의 교회들이 그 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 이제 낱개로 퍼져 있었죠. 27개로 모아지기 전에는 낱개로 이제 책이 쓰여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그 책들이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신약 27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 설명을 드리면 정경, 성경 속에 포함된 이 정경들은 역사성도 있고 영감성도 있을 경우에 채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경은 상당히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영감성이 결여된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영적인 감동이나 영적인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외경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은 이 외경을 성경책 속에 포함시켜서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꽤 좋은 책이긴 하지만 역사성도 없고 영감성도 없는 것들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완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39개 중에서 율법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역사 이야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은 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 시와 노래로 모아진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예언서, 이 대예언서는 선지자 자체가 대선지자로서가 아니고 부피가 큰 것들을 대예언서에 집어넣습니다. 부피가 많은 것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는 에레미야와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들어간 것이고, 에가 자체는 작지만요.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부피는 작은데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예언서, 짤막짤막한 예언서들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은 이제 소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이고, 그다음에 신약의 27권 중에는 이제 사복음서,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행적, 그 당시 사도들의 선교의 행적을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디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다른 데로 떠나서 또 활동하다가 그 먼저 세운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서가 이제 하나의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여러 책을 사도 바울이 썼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책을 빼면 허전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워낙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기록된 지가 3500년이 넘었습니다. 기록되기 시작한 지가. 그리고 완성된 지는 지금 1900년이 넘었습니다. 서기 100년이니까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오래된 책인데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뭐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불멸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성경을 아주 최고의 책으로 간주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이 모든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선서할 때 손을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즘에는 손을 얹고 선전하지만 성경대로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만큼 미국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는가? 전적으로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맥아더 하면은 뭐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유명한 멋진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보통 신실한 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과학자지만 대단히 유명한 또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되게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쓰려면 다 이렇게 좋은 말만 쓰지 나쁜 것은 다 가려워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입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솔직한지 다윗이 간음죄 증거까지 다 써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해서 싸우는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사라가 하나님 말을 안 믿고 뒤에 가서 웃고 한 것까지 다 써놨어요. 모세가 실수한 거다 써놨어요.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그만큼 역사도 성경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탄이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던 전략 중에 하나가 고등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막 비평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틀리고 이런 뭐이 내용은 뭐 영감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건 또 아니고 뭐 이런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학문이 발달됐는가 하면 고고학이라는 것이 발달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수르에 역사에는 그 사르곤 이름이 없어요. 역사에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또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봐라 아수르 역사에 사르곤 왕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수르 왕이 나오거든요. 사르곤 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옛날의 그 사적과 유적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 성경 고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관련된 역사를 땅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평과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고고학자들이 사르곤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을 찾아냈어요. 거기 뭐 기록이 다 나온 것입니다. 궁전 안에 벽에 뭐 여기저기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게 사르곤 왕이 아주 생생하게 있었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뭐 아무 소리 못하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에 팔려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신하는 이제 떡광줄이 꿈을 꿨고 한 신하는 포도송이 꿈을 꿨어요. 포도가 세 송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이렇게 짜가지고 왕에게 술을 만들어 드렸다. 그게 이제 고고학 그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 애굽에 포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또 성경을 공격하죠. 그런데 고고학에 의해서 애굽 요셉 그 당시에 어떤 무덤에 벽화가 나왔는데 포도 재배하는 벽화가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0% 믿으시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개인 생활이나 신앙이나
혹은 건강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성경이라는 반석을 의지한다. 그렇게 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성경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 영감적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여 이끄시며 만일 진리를 받은 사람이 실천에 옮길 때에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맞먹는 도덕적인 능력을 얻게 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과제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확대될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 어떤 연구 분야보다도 성경은 이해력을 증가시키며 모든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이 육체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의 원칙과 접촉하게 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온 하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게 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읽으면 굉장한 교훈과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셨어요. 뭐 제가 저희 고향이 오류동인데 지금 구로구 오류동이 제 고향인데 거기 교회가 없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그 시댁이 그 오류동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태어난 그 집에서 저도 태어났으니까 거기 오래 산 거죠. 그런데 거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저를 업고 영등포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이 얻은 다음에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현재 오리동 교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셨어요. 아주 유식해지셨어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아주머니는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했습니까? 아,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그렇게 뭘 많이 아냐, 이거예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지식의 폭이 아주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제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나와요. 이 모든 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거룩해 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마침내 영생을 가져온다.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가져온다고요? 영생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어, 이 거룩한 통제,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이런 통제 아래서 우리는 은혜와 겸손에 있어서 자라날 것이고 바르게 말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용해질 것이다.
선천적인 격렬한 기질은 아주 급하고 격렬한 기질은 정복될 것이다. 구주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매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섬기는 천사가 우리의 거처를 맴돌다가 우리가 거룩한 생에 있어 발전한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들은 유쾌하고 행복한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수호천사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죠. 수호천사. 우리에게 늘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역사합니다. 늘 이게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천사들은 우리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실천하고 변화될 때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 두 책이 있는데 여기 약이 무슨 약인가 하면요, 약속할 때 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덩어리의 큰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인가? 구약, 그러니까 먼저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갈 것이다. 그 약속에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그 약속에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 2000여 년 전에 지금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죽어야 죽는 것인데 죄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 약속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 약속이 신약입니다. 신약.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구약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땅에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또 온다. 나를 믿고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나를 기다리던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또 온다.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오시겠다는 약속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절을 여러 절 찾아드렸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리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혹시 마음속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쯤 되면 미워하고 싫은 사람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떠나가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한 집에 이 탕자가 산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형하고 둘이 이제 한 집에 있는데 그 좀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부족한 것이 현재 없는데 그냥 그런 인간의 죗된 생각 때문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서 이제 유산을 좀 미리 빨라고 받아가지고 챙겨서 나갔습니다. 한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친구도 많고 재미있었죠. 나중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이제 이을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이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돼지 요리를 치는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루 세 끼를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루 세끼 먹여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이 아들이 나간 뒤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몇 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이 아버지는 늘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멀리 오는 것 보고 딱 알아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늙으신 몸을 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흐느끼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는 한시도 너를 잊어버린 날이 없어.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관해서 실물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완전히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악을 품었을지라도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에 이미 떠나는 순간부터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할 때다 용서를 이미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지난날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그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했는가? 그대는 죄악의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그대의 입술에서 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대에게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초청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자주 읽고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때 이처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있습니다. 이 성경절의 노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파란색 부분이 참 볼수록 감동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혹시 잠시라도 생각 속에 아이고 나 같은 것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이 속히 회복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방법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